저도 우리 시리아에 있는 어린이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림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렇게 아주 밝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힘내세요. 하느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용기를 갖고 이렇게 살아갑시다. 시리아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쟁이라는 참혹한 그런 속에서 너무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 그림, 여러분이 보내준 그림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었어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 엄청나게 혹독한 그런 전쟁을 겪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평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 전쟁이 너무나 여러분에게는 큰 슬픔이고 고통이겠지만 잘 이렇게 얼른 잘 참고 또 언젠가 분명히 평화로운 그런 좋은 시간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네, 우리도 여기서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안녕. 우리 어린이들 많이 힘들 텐데 기운내고 언제든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기 잘 참기 바랍니다. 예, 시리아에 고통받는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도 230년 전에 엄청난 탄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 종교의 자유를 얻었고 경제에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리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교 형제들과 이슬람 형제들이 평화를 이루면서 경제의 발전도 누리고 또 종교의 자유도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서 시리아의 형제들을 기억하겠습니다. 특히 시리아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저의 작은 사랑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시리아의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잘 이겨내서 건강하고 밝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길 기도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심을 몸으로 실천하시는 것 같아서 한편은 부러우면서 한편은 또 감사하고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 그 생활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할 거고요. 열심히 그리스도 신자로서 자랑스럽게 할 겁니다. 기도 많이 할게요. 화이팅! 네, 시리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신문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되게 감명 받았고 또 시리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시리아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가톨릭 신문 독자들과 그리고 저희 직원들에게도 널리 알려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안녕 얘들아. 나는 아니니 플로라라. 살고 있어. 우리는 너희들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생각도 많이 해. 우리가 비록 이렇게 멀리 살지만 한 하느님 안에서 항상 같이 있는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곳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항상 함께야. Dear friends, you wonderful kids that have sent us so much from your heart. From our heart in Korea, we want to send something back. Thank you so much for painting all this. I'm happy that from Korea we can now send you some messages and also a thank you.